안녕하십니까, 도공팀입니다. 자, 오늘은 악셀 초속경 몰탈이라는 걸 준비해 봤는데요. 요게 지금 2kg 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빨리 굳고 균열을 억제하는 시멘트, 고강도 우수한 접착성, 내구성, 그다음 탁월한 방수 효과. 물만 부으면 오케이. 2kg에 물 400ml 사용하라고 적혀 있고, 요게 이제 콘크리트 보수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 지금 시멘트가 40kg짜리 한 포에 한 7,000원 정도 하는데, 요거는 지금 2kg에 8,000원이나 하는 아주 비싼 물건인데, 요걸 왜 준비했냐면, 많은 부위에는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 난 부분, 요런 데를 이제 보수하기에 아주 좋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요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칼슘, 알루미나 시멘트와 수지 및 기타 첨가물들이 배합돼가 초속경 몰탈 시멘트랍니다. 무수축이고, 그래서 이제 바닥이나 벽, 계단, 다양한 보수 작업, 틈새 메움, 균열, 공장 바닥, 뭐 이런데 긴급 요하는 보수 공사에 아주 좋다고 해서 저희는 긴급하게, 원래 사실 긴급하진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한번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섞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그 일반 시멘트를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발라놨는데, 요거하고 지금 오늘 저쪽에 뒤에 빨리 굳는 거, 그다음 긴급 보수용을 한번 비교해보고, 여기 이제 지게차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저기도 똑같습니다. 조건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벗겨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는 거는 일반 시멘트 바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균열이 있는 부분에 쭉 다 바를 건데요. 이게 바르고 난 뒤에 이제 이걸 굳히고 난 뒤에 여기다가 지게차가 똑같이 저기 일반 시멘트 위랑 여기랑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강도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긴급하게 이제 여기 요거는 긴급하게 보수 중인데 벌써 굳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사용설명서를 봐도 이제 15분 이내 작업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50cm, 50cm, 그 다음 두께 10mm 짜리를 작업할 때 약 30분에서 60분 안에 다 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속경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 보자, 1에서 3분 안에 혼합해 가지고 15분 이내에 작업을 끝낼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희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방수 효과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벽면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공장 바닥에도 효과가 있길 바라면서 다 굳고, 그 다음에 지게차 며칠 좀 지나다니고 하면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벌써 앞쪽에 굳고 있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딱 맞는 아주 좋은 몰탈인 것 같습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저희는 지금 총 4포를 썼고, 작업된 데는, 자 보이시죠? 4포 쓰면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4포 해가지고 요정도 요정도 작업 가능합니다. 내포 해가지고 생각보다 얼마 되진 않습니다. 긴급 보수용이니까요. 자, 여기 이제 작업 후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다 굳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다 굳었네요. 다 굳었고 일반 시멘트로 해놨는 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시간이 흘렀고 3시간 정도. 이거는 일반 시멘트가 발려 있는 자리인데 요거는 별로 안 됐는데 덜 안 굳었어 아직. 아직 안 굳었습니다. 여기 속도 보이시죠? 요거는 아직 굳지 않았습니다. 정말 빠르게 굳습니다. 자, 지금 이틀째 여기 이제 보수를 했던 자리에 500kg 백을 들고 지게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니죠. 자, 세워가지고 뒤로 빠꾸빠꾸. 자, 뒤로 그대로 달고 뒤로 와보십시오. 뒤로 와봐. 뒤로. 됐어. 좀 더. 스톱, 예, 스톱. 자, 발동 돌리고. 일로 돌리고, 막 돌려. 또 돌리고. 반대로. 막 돌려봐요. 일로도 돌리고, 또 저쪽으로도. 자, 앞으로 빠지고.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 지게차가 막 흔들어도 뭐 갈라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반면에 여기 일반 시멘트를 시공한 부분은 벌써 지금 그냥 지게차가 지나다니고 있는데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반 시멘트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유니셀이라고 그 섞어주는 거 있습니다. 유니셀을 일반 시멘트 한 포에 유니셀을 작은 거 두 봉지나 넣었는데도 결과는 처참합니다.